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아, 7월 모의고사 끝나고 여러분들 고생한 이후에 고민 되게 많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이 사회탐구 성적이 현역분들끼리 보셨는데 솔직히 이 시험지를 제가 한번 N수생분들한테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쉽다 했습니다. 무슨 저희 무시하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현역분들께서 지금 이 교육청 모의고사 볼 때 솔직히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내신 바쁘고 현역인데 방학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죠. 나 현역인데 그래도 고3 힘들었으니까 방학 때도 하루 정도는 놀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며칠 남았죠? 아, 그렇죠. 이제 곧 100일 다가오지만 110땡 뭐 이렇게 남았겠죠? 110 며칠? 근데 여러분들 교실에 아무리 이런 거써 있어도 관심 있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돼야 막 아, 막 이렇게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수능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지, 국영수 사탐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수시모집에 대한 환상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시모집 좋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신 가져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시의 문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꾸준히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그 노력 가운데 생윤, 윤사 이번에 등급컷 보니까 생윤 48, 윤사 47 쉽지 않은 시험이었죠. 현역분들한테. 근데 이거 분명 N수생 들어오면 등급컷 100%, 50%, 50% 올라갑니다. 생윤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렵다고 했던 문항들, 아, 저 이번에 진짜 마음 아팠어요. 분배정의 파트, 그렇지, 우리 패밀리면 배신, 진짜 배신자입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 산, 응, 기분 몇번 했어요? 노직이 비정역적 원리라고 몇 번, 욕하는 거 아닙니다. 몇번 이야기했고, 발음이 꼬인 겁니다. 몇번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롤스의 심의 불복종, 그것도 우리 패밀리 아니야. 제가 몇년 전에 그 정답률 20% 미만대로 그 맞춤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학교 시험 문제 답안지까지 바꿔줬던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합당한 성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 기대한다. 필수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들었던 내용들 많이 잊어버려요. 제가 엊그저께도 다른 분원에 가서 현장 강의하는데 분명히 개념대 있고 잘로는 기출됐는데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막 눈 바짝바짝 하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정리했던 내용, 그 정리했던 내용들 다 잘잘잘해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수시모집 너무 환상 갖지 마시고 그 강의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사에서도 윤리한 사상도요. 물론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많이 틀었던 거 고난도 베스트 5 들어왔던 맹자 생각해 보세요. 인위적 규범인 예로서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정한다. Q&A도 모 학생이 많이 올려놓았지만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정한다. 예로서 절제한다는 건 유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앞에 인위적 규범인 예라는 것을 포인트가 딱 있었던 거죠. 인위적 규범인 예로서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정한다. 순자의 문장 다 봐야 돼요. 예로서 욕구 충족을 절제한다 라는 것은 유교에 있어서 기본인데 인위적 규범인 예, 맹자한테 인위적 규범인 예라는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죠. 왜? 사덕을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데 인위적, 인간이 만든다 라는 것, 인위적 규범인 예가 맹자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그게 출자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제심 안에서도 순자의 제심에서도 예를 만든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에 해당하는 정약용 내용들, 기호라는 거. 기호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잖아요. 성기호. 그 기호가 영지의 기호, 형구의 기호. 그 형구의 기호가 기질지성이고 형구의 기호는 동물에게도 있는 것에 해당이 되었죠. 윤사는 그렇게 여러분들 패턴이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 고대 그리스 사상을 여러분들 좀 어렵다는 측면을 보면 수특이 재활용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랄지. 그래서 수특 관련된 내용들, 기출문제 패턴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잖아요.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잘 노는 기출, 수특, 그 다음에 잘잘잘 이제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파이널까지 진행하고 웃으면서 수능의 시험 현장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넘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수만 명, 수십만 명 선배들이 꼭 이야기했던 게 수능의 그 현장에 김종익의 이야기가 들린다. 그 말은 제가 여러분 옆에 감독관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귓가에 맴도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그런 강의를 제가 진행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이제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등급컷 연연하지 않는 우리의 패밀리 딱 수능 끝나고 나서 생윤, 윤사, 등급컷 필요 없어 나는 다 맞았다 이런 수험생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모의고사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해설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들로 여러분들 길지 않은 시간으로 여러분 시간 없잖아요. 길지 않은 시간으로 중요한 내용들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해설 강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